서연아, 강 회장 일은 잘 해결된 거야? 응. 강 회장 구해서 신임도 얻었고 언니 보도 덕분에 엄마 안전도 확보했어. 아버지 뭐하러 구했어? 평생 갇혀 있어도 그 죄 다 못 갚을 텐데. 그까지 갇힌 걸로. 아니, 강 회장 잿값은 그 정도로 안 돼. 강 회장 사람으로 남아서 하나씩 갚아줄 거야, 차근차근. 우리 엄마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바닥을 박박 키게 만들 거야, 꼭. 엄마 병원은 잘 다녀온 거야? 검사 결과 뭐래? 그게 단순한 약물 부작용이 아니래.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머리 앞쪽에 충격을 가한 흔적이 발견됐어. 그곳에 피가 고여 있어서 정신이 회복될지는 장담 못한다고. 수술로 고인 피를 빼내는 게 가장 확실한데 위치가 너무 위험하대. 고인 피가 자연적으로 흡수되길 기다려야 한다나마. 강백산,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를 구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